보자. 보자.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아이 귀여워. 아유 니 애교 맞네. 어 그래 이쁘다. 어 이쁘다. 아 이뻐.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 아우 이쁘네. 아우 이쁘네.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지금 그 크기가 벌써 엄마만 하잖아요. 예, 얘는 예. 예, 근데 보통 4개월이면 얘들 몇 개월인가 모르겠는데 아직 4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4개월 됐을 때 자기 크기 두 배를 커요. 그럼 요게 그 지금 크기의 두 배 이상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발바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두께 이상의 큰 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한 배가 다 같은 개는 아닐 수도 있고 아빠가 한 명이 아니고 아빠가 두 명이면 엄마랑 혼자라도 두 마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걔는 자궁이 두 개거든요. 걔는 그 쌍각자궁이라서 이게 아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저 엄마 닮은 애는 작고 얘는 또 클 수도 있고요. 얘는 말하자면 진돗개같이 생긴 애가 아빠일 수도 있거든요. 예. 쟤는 또 발바리가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도 있지만 아빠가 두 마리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4개월 때 크기가 자기 크기에 두 배로 커요. 4개월 때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 이상 큰다는 거죠. 지금 3개월이니까. 예. 이제 그런 건 알고 입양을 해야 되니까. 예. 입양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변은 안 치웠는데 아직 치우는 중인데 변은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강아지 때는 원래 이렇게 많이 묵혀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료가 이제 싼 사료다 보니까 사료 따라서 그렇거든요. 사료가 이제 이게 산소화물이 많아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하니까. 예. 보신 강아지 주 엄마 닮은 강아지다 그죠? 네, 네 얘하고 예. 예. 그런데 이쁘네요 얘들이. 예, 다 이쁜데 저희가 예. 작아요, 아주 예. 작아요. 그리고 엄마 닮았네. 예. 그리고 손 안 타는 거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손을 태우면 되거든요. 아. 엄마랑 요 안에서만 있고 이 보호센터다 보니까 손을 태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데리고 가면 손을 태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얘들 둘이는 예. 내놔면 꼬리 치고 막 이러는데 예. 쟤는 좀 소심해서 그래요. 소심한데 이제 그냥 놓고 밥만 줘도 예. 조금 있으면 다가와요. 근데 처음부터 안고 만지면 이제 사람이 없어 울거든요. 울면 또 24일 같이 있는 시끄럽잖아요. 그냥 울타리에 넣어놔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궁지에 몰렸을 때 만지면 물러가지만 예, 그냥 사람이 오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아예 어려서. 그러니까 보호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엄마에서 사람으로. 그거 지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친해지는 방법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의지를 넘어서 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가족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거기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되네. 내리고 있는데 지금 얘들은 3개월 됐어요? 네, 3개월 추정을 해야죠. 아, 그럼 얘들 들어와서 접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죠? 어제까지 3차. 3차 했어요, 접종. 종합으로? 예. 네, 구충은요? 구충은 우리가 그 매월 먹이요. 심장살균약으로. 아니, 근데 구충은 언제 했어요? 구충은 11월 얘들이 5일. 그럼 지금 한 5일, 6일 정도 됐네요, 구충한 지는? 예. 아. 접종은 근데 세 번 했는데 되게 구충을 한 번밖에 안 했지. 아이고 참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마지막.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견들은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강아지 때는
한 달에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자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기 때는 우리가 계속 했어. 예. 그래서 물어보고. 그때 예. 이제 없어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그 7일 날 하고. 예. 이제 그때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구충은 접종 세 번 할 동안 구충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 예. 이제 다 설명을 예. 아직 내가 예. 이제 마지막을 했기. 예. 왜냐하면 요만할 때는 5일 날 이쪽에 7일 날 했습니다. 접종보다는 해충약 때문에 애들을 장애 예 장님 많이 오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가면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먹여주고 하면. 소심한 것만큼 주인한테 또 잘 따라요, 가서 시간이 지나면. 남한테는 계속 좀 소심한 게 있거든요. 사회성을 안 켜주면. 예, 예. 근데 주인 가족들한테는 더 애착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남을 잘 따르진 않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고쳐주려면 남들한테도 관심 좀 주라고 해가지고 사회화를 시키면 또 금방 좋아지죠. 금방 좋아져요, 또. 예? 우중 좀 꼽았잖아. 검사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예. 예.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 등록비, 미용비, 6가지 한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지를 할 때, 이제 영수증 모았을 때 2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 미만일 때는 50%까지 네. 지원하고. 예, 들었어요. 단, 얘를 입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갔던 거. 네, 이후에는 안 됩니다. 네, 네. 궁금한 사항을 위해 전화 보냈거든요. 담당 주사 전화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 남겨드립니다. 고맙습니다.